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어제 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발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수혜를 보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오늘도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 분께서는 역시 이 테마적 접근으로 상승한 것이지 추가적인 상승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명태쿼터 유지 우려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한성기업 오늘도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멀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런 이야기들, 이런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 순환매하면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이제 식량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한성기업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제가 먼저 하죠. 뭐 수산물하고 수산물 가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크게 보면 뭐 국내 부분과 해외 부분으로 뭐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외 부분은 이제 선박을 이제 통해서 직접 어획하는 이제 수산물을 유통하고 그다음에 가공, 1차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식품 부분은 수산 가공 식품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묵, 맛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매출 비중의 72%를 차지할 만큼 일단은 뭐 식품 부분이 좀 더 크게 뭐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조금 이제 작년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이 2,500억으로 한 5.5% 하락을 했고요. 영업 손실이 이제 58억, 뭐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순손실도 60억, 적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좀 보였습니다. 뭐 전일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제 수산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촉발된 이유가 이제 노르웨이산 그 생연어의 국내 수입 가격이 일단 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최근에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타 수산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를 작년에 이제 8,300톤 정도 어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명태잡이 이제 배는 이제 한 척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에서 쿼터로 갖고 있는 게 2만 8천 톤 정도 되니까 그거 한 30% 정도를 한성기업이 어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명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매출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이제 기대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 관련된 수산물이 지금은 뭐 그 수출의 문제는 없지만 최종 뭐 러시아 이제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입 대금에 대한 결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뭐 쿼터를 갖고 있지만 그 쿼터를 제대로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그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 고급 어묵 제품이 이제 크리미의 이제 명태살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태살을 그 생산하게 되는데 이거 명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조금 나빠질 뭐 개연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저께 뭐 상한가를 기록 했는데요. 이게 뭐 상한가까지 가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위프트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좀 속보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결국에는 EU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 은행들을 12일부터 결제망에서 차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결국에는 EU의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 은행들을 12일부터입니다. 3월 12일부터 결제망에서 차단하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결제망 일단 결제 대금 지급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한성기업 결국에는 이것도 테마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어제 수산물 테마가 강했습니다. 네. 음식료 안에서도 수산물 테마가 강한데 수산물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어묵합니다. 그렇죠. 네, 어묵 하는 상황들인데 네. 왜 지금 앞서 나왔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비용이 올라갈
것과 그리고 또 피해를 받을 측면들이 많은데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단순하게 수산물이다 다 가니까 우리도 가자 뭐 이런 쪽에서 강했던 변화 같고요. 일단 지금 러시아 제재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연어 가격 올라가고 또 대게는 우리나라 수입의 100%죠. 그쵸. 이제 대게 못 먹습니다. 되게 아쉽습니다. 네, 근데 되게 비싸겠죠, 그럼? 그렇죠, 되게 비싸지죠. 네,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쪽과 함께 뭐 명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 해산물에 대한 차질 우려가 나오는데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곡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와 함께 또 수산물이 뭐 대체재다라는 쪽의 인식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특히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라는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북태평양을 조업했고 국내 최초로 명태 필렛을 생산해서 수출했고 그쵸. 국내 최초로 게맛살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 여러 가지 또 브랜드가 낮이 있죠. 그쵸. 네,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명태를 이용해서 건강식품 시장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식품까지도 들어갔고 그런 쪽에서 참치 선방을 위해서 해외 합작사까지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는 하는 건 좋은데 네. 하지만 2017년도 이후부터 매출이 하향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은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적자였다. 그런 관점에서 부채 비율이 지금 2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유보율이 이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재무 구조나 실적 모두 다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성기업에 대해서 두 분이 한번 분석을 해주셨는데 역시 단순 테마성 이슈도 좀 있고 리스크가 오히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제 뭐 상한가 거의 근접했는데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